여우와 글 그림. 여자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여자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하루 동안의 허무한 욕망들도 뜨거운 차에 녹여 함께 마셨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지나가고 오늘 같은 내일이 오리라는 것도 잠깐 잊기로 했습니다. 뾰족뾰족 뿔들이 가득 돋아난 마음의 숲속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잊고 있어서 눈을 감으면 잊고 있던 것들이 바람을 타고 우수수 날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아물고 있던 상처들에서 딱지가 떨어져 따끔따끔 쑤셔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여자는 원치 않는 그 숲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수많은 이들의 머리에서 돋은 뿔들로 빼곡했습니다. 뿔들은 허공에 걸린 각자의 희망을 향해 뻗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앞만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의 뿔이 더 큰지 서로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의 뿔에 걸려 발을 땅에 딛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작고 약한 뿔들은 크고 강한 뿔들에 부대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에서 사냥꾼들이 뿔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한 수집가여서 멋진 뿔을 보면 입맛을 다시며 손바닥을 비비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숲의 사람들은 곧 그들이 가진 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자기들이 사냥한 사람들의 뿔로 집을 장식했습니다. 간혹 목수기질이 있는 사냥꾼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톱으로 뿔을 조각조각 썰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곡선으로 조립했습니다. 그물처럼 얽힌 뿔들 사이에서 여자는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앞을 보고 서 있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여자는 사냥꾼의 집을 통과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숲을 지나며 상처 입은 뿔들을 잘라냈습니다. 뿔은 빨갛고 따뜻한 차로 우러났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그 차를 마셨습니다. 뿔들은 점점 작게 줄어들었지만 여자는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반쯤 잠에서 깼을 때 여자는 자기 몸 안에 또 하나의 심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아주 작았지만 자기만의 리듬으로 가볍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부족이 달이 뜬 축제의 밤에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새벽 바람결에 퍼득이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전에 그 아득한 북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그 숲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뿔에 부대껴 떨어진 작은 뿔들이 나무처럼 땅에 뿌리 박고 자라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제 같은 오늘은 없을 것이고 오늘 같은 내일도 없을 거란 것을. 미래로 향하는 들판에는 끝없이 새로운 현재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아라는 이름으로 저의 첫 그림책 뿔을 독립출판한 윤상아라고 합니다. 아, 무아는요. 제가 이 책을 만든 게 2017년이었는데 그때 그해 10월쯤에 어떤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외계에서 어떤 희한하게 생긴 천체가 태양계 쪽으로 휙 날아와서 한번 태양계를 훑고 지나간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과학자들이 그 천체의 이름을 오우무아무아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어로 멍고스로부터 온 메신저?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떤 항성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좀 그 우주를 여행하는 자유로운 여행자 탐험가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너무 집순이라 굉장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 언젠가 필명을 쓰게 되면 오우무아무아를 다 쓰기는 좀 그러니까 무아라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그 숲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뿔에 부대껴 떨어진 작은 뿔들이 나무처럼 땅에 뿌리 박고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쓸 때 제가 뭐 그림책 작가가 되어야겠다거나 아니면 뿌리라는 작품을 그림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 제가 아이를 이제 출산해서 키우고 있을 때였는데 아기가 너무 작고 이제 한시도 제 품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낮잠을 잘 때나 조금씩 짬이 날 때 아기를 재우고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끄적끄적 손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좀 쌓이게 되니까 약간 이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기술적인 방법으로 거의 그려져서 보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그 해석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면 뿔은 이 책에서 욕망을 상징합니다. 동물들의 뿔을 보면 제 자기를 원래보다 좀 크고 세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또 짝짓기를 할 때는 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처럼 저는 이 그림책에서 뿔이 그 자기를 원래보다 더 크고 세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좀 허구적인 욕망인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좀 점점 키워나가고 추구하다 보면 상처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책에서 뿔은 그런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를 그런 욕망들과 그걸 추구하면서 생기는 어떤 콤플렉스나 방어기제 같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필 작업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이제 마카로 좀 덮어서 밀도를 쌓은 뒤에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아크릴이나 색연필로 덧입혀서 주로 그 세 가지 재료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주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뿔을 스스로 잘라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 수많은 욕망들 중에 진정한 나로부터 비롯된 욕망과 또 약간 허무적인 욕망들을 서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어떤 성찰과 직시의 도구? 그런 계기 정도로 이 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 레지던시에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밀 친구가 이제 내년 초반에 그 책고래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비밀 언덕이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 출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그 풍경화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것도 작업하고 있습니다.